단지 안으로 택배 차량이 들어올 수 없게 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 오늘부터 택배노조가 개별 배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둘 테니까 주민들이 직접 와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요즘 다른 아파트에서도 있는 일인데 타협책을 찾은 곳도 있습니다. 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백여 개의 택배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자 택배노조가 물건을 단지 입구까지만 배송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의 항의가 곳곳에서 터졌습니다. 현재 동별로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이곳에 와서 택배를 찾아가야 합니다.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지하주차장 출입만 허용한 건 지난 1일부터입니다. 단지 내 지상에 따로 차도가 없는 데다 아이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가 낮아 기존 택배 차량은 진입이 불가능해 출입하려면 차량을 개조해야 할 판입니다. 택배노조는 입주민들의 이런 조치가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해 당사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저희 택배 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는 현실을 우리 택배 노동조합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갑질에 시달리지 않고 인간답게 노동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도 노조 측이 갑질 프레임을 내세워 자신들을 매도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저분들 갑질하는 거예요. 무슨 입주민들 갑질합니까, 고객이. 예? 저분들이 우리를 지금 길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지에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나름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적립금으로 택배기사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전동카트를 구매한 사례입니다. 입주민들과 택배사들 저기 우리 관리사무소 같이 합의하에 그 방법을 마련했고요. 등하교 시간을 피해 차량 진입을 허용하거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SBS 하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